못할 거야. 유네스코 합성조가 터키의 세계문화 유산 파묵칼레 원형극장. 파묵칼레가 낭만적이고 멋질 것 같지만 현실은 어 저기서 오늘 인생샷 샷 많이 건지고 간다. 이야 여기 되게 멋있네요. 이 벌룬이 호수에 가까이 와요 이렇게. 우와 하느님께서 부엔이 작으셨다고. 우와 여러분 여기는 파묵칼레입니다. 저기 뒤에 터키챔 보이시죠? 하얀거 여기 숙소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샷입니다. 하느님께서 카파도키아에서 보여주지 않으셨던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볼룬입니다 볼룬.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열기구 뜬 걸 볼 수가 없잖아 엄마. 여기서라도 이렇게라도 뜬 게 보는 게 어디야. 우리 아이들이 열기구가 실제로 뜬 걸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찌그찌그찌그 연속 촬영 불나는 것 같아. 와 파묵칼레에서 뜰줄 몰랐네. 아들은 머리를 자르고 유누가 됐습니다. 유누가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유누처럼 귀여워졌어요 아주. 비너스 스위트 조식도 한번 먹어주고. 네. 여기 가지수는 진짜 엄청 많아요. 가지수는 많은데 손은 안 가요. 신비한 조식입니다. 여기는 비너스 스위트 호텔입니다. 저 멀리 파묵칼레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예약을 한 방이 커넥팅 룸인데 일단 이렇게 어른들 여기 딱 이렇게 잘 수 있게 방이 돼 있고 나가면 거실이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지금 네 있습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온천물이라서 되게 물이 매꼬롱매꼬롱 합니다. 아 어제 잘 씻었고요. 저기는 네 그다음 이쪽이 이제 아이들이 잘 수 있는 이런 방입니다. 이렇게 또 두 싱글 베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라스에서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고요. 네 아주 안락하게 4인 가족이 묵을 수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쿼드 트리플 룸으로 하시면 4인 가족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셔틀버스 타는데요? 여기는 셔틀버스가 30분마다 여기 파묵칼레로 간답니다. 셔틀버스를 탔더니 알아서 남문 주차장에 내려줬어요. 네, 하이에라폴리스 파묵칼레 세계문화유산에 와 있습니다. 딸은 무료, 아들은 또 돈을 냅니다. 나만 돈 내. 항상 9세는 돈을 냅니다. 이 완전 트레킹 코스네요. 트레킹 코스. 야, 요 느낌은 아직 파묵칼레는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니까 언덕에서 이 5세기 때 도시가 머릿속에 이렇게 약간 재현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 근데 여기 도시는 진짜 멋있는 도시였겠네요. 저기 멀리 지금 데니즐리가 쫙 보입니다. 도연아 5세기 살던 사람들 그때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야. 멋있다 여기.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무대를 만들면 멋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히에라폴리스 원형 경기장. 이야. 아니 저기 지금도 여기 그냥 공연해도 될 것 같아. 에이요. 에이요. 오 울린다. 우와. 객석과 객석 사이에 경사가 가팔라서 한눈에 잘 무대가 들어옵니다. 귀족, 왕족 이런 사람들만 요 앞에 VIP석에서 공연을 보지 않았을까 싶고. 아. 실제 봐야 저 무대의 어떤 위대함, 웅장함, 웅장함 그렇죠. 이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랄까 쟤한테 눌리는. 아 저기서 공연을 보면 진짜 괜찮겠다. BTS 공연 저기서 하면 야 멋있을 것 같아. 내가 원형극장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지금 여기 이제 다 유물이죠 사실. 이 돌들을 다 이렇게 잘 모아놨습니다. 저렇게 모아두면 다 결국에 침식되고 부서지지 않을까요? 지금 물에서 뭐가 피어나요? 연기가 피어나서 온천물이겠죠. 온천물인가봐. 와. 이야 여기 이렇게 온천이 있으니까 이 온천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여기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나봐요. 저희가 이제 북쪽에 있는 광장이랑 뭐 교회 있던 자리 뭐 이런 데를 이제 걸어왔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알아보기 힘들어. 보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녀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때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표지판을 본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여기를 많이 안 오지 않나. 여기 아고라 광장이고 아고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북문 게이트. 근데 여기는 좀 약간 고대 도시 느낌이 나네요. 여기는 좀 들어오니까 고대 시대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보다 유적지도 다 좀 꼼꼼하게 둘러보려면 시간이 많이 들겠다. 걷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지금 말이 없어집니다. 물이 여기는 많이 말라 있어요. 와 여기도 물이 다 말랐어요 거의.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와 이거 오르러 나온 거 보이죠. 신발은 여기 이렇게 벗어두시고 엄마 나도 벗어주면 바지도 걷고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많이 가고 있죠? 아우 가자 출발. 발이 따가워. 아 차가워. 시작하자. 아우 차가운데? 물이 차가워. 누가 더 오래 보지? 시작. 아 파묵클레입니다. 온천물에 탄산칼슘이 녹아서 만들어진 비염. 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어 안에 있기가 힘들어. 그 정도예요. 네. 근데 물이 다 말라버려서 지금 뭐 엄청나게 멋있거나 그렇지만 그냥 하얘. 파묵칼레가 낭만적이고 멋질 것 같지만 현실은 발이 엄청 따갑고 지금 물도 차갑고 걷기가 엄청 힘들어요. 진짜예요. 햇빛은 뜨겁고 삼중고 삼중고. 여기서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 불살이 장난이 아니다. 우리 아까 저기까지 왔는데 인생사진 한번 저기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석회팩입니다. 석회팩. 아 석회팩 놀이. 샹하이 샹하이 이거 해봐. 나 대박났어요. 이거 약간 발이 쏙쏙 들어가는 게 있네. 재미가. 엄마 여기 재밌어. 여기 이렇게 약간 로션 위를 걷는 기분. 여기 돌아가고 딱 좋아. 여기 딱 좋아. 근데 여기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서 흘러 밑으로 내리네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원래 이게 전체가 다 지금 물이 다 흘러서 사람들이 가서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물이 지금 많이 말랐어요 이제. 저쪽에도 물이 흘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거의 정말 천연 온천탕이었겠네요. 파묵칼레를 걸어가는 곳이 있어요. 걸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곳. 거기에서 신발을 벗어두고 내려가면 다시 걸어서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걸어서 내려가실 수 있어요. 길이 없어서 저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트 셔틀버스를. 근데 셔틀버스는 오지 않고 결국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화목할래 지도를 보며 저희가 왔던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문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형 극장을 돌아서 쭉 내려와서 한판 보고 여기에서 신발을 들고 쭉 가방에 놓고 쭉 구경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일로 나오시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화목할래에 있는 거꾸로 집인데, 사람도 거꾸로 있네요. 집이 거꾸로죠? 신기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파묵칼레여서 석회보다 여기를 더 신기하고 있어요. 더 기대했고. 거꾸로 하우스에 초대합니다. 아이들 공부방이구나. 거꾸로 하우스입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진을 찍고 거꾸로 사진을 돌려서 천장을 자르면 재밌는 사진이 나옵니다. 거실의 전화기. 파우더룸. 여기 침실. 창문도 거꾸로 달려있지? 차도 있어. 저기서 오늘 인생샷 많이 해가지고 간다. 거꾸로 집 파묵칼레 오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료는 좀 비싸요. 성인 50, 아이 25. 지금도 파묵칼레는 열기구가 떠네요. 저기 뒤에도 한 대 있다. 뒤에도? 성이야. 카파도키아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열기구를 보지도 못했는데 파묵칼레는 생각지도 못한 열기구를 자 두 번이나 못 만나네요. 아 위에서 보고 버스가 여기구나. 여기야 여기. 여기 호수에 오리가 50마리 넘게 있어. 오리야 거위.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 오리. 오리. 열기구 엄청 높이 떴어. 얘들은 도망가. 아 귀여워. 다섯 마리 단체로. 어디 가니? 제가 위에서 봤을 때도 호수가 되게 예뻤거든요. 파묵칼레 약간 묻혀 있다고나 할까? 아니 거미들 왜 깨깨거려? 다 저쪽만 보고 있잖아. 어느 쪽에? 메카 쪽으로. 아 메카 쪽이랑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자. 저 뭔가 그냥 왜 강성이 들라네. 와 벌룬 근처에 왔어. 벌룬을 보고 애들이 막 깔깔거리구나. 5시쯤 되니까 이 호수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파묵칼레 하루 이상 묵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후 저녁쯤에는 이 호수 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기구를 이 호수에서 이렇게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 벌룬이 호수에 가까이 와요 이렇게. 우와 여기도 절경이네요. 저희처럼 카파도키아에서 벌룬 못 보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파묵칼레에서도 벌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카파도키아만큼은 아니겠지만 멋있지 않겠지만 저는 이것도 충분히 멋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안녕 파묵칼레. 우리 가족에게 열기구를 보여줘서 고마워 파묵칼레. 내가...